광주에서 7년 만에 한국 시리즈가 열렸습니다. 어제부터 예매가 시작됐는데 여전히 정가보다 5배나 비싸게 파는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암표 거래가 반복되고 있고 경찰도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온라인에선 보란 듯이 암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천웅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예정된 오늘 오후 광주의 한 PC방. 5차전 예매가 시작되자 표를 사려고 곳곳에서 클릭을 시작하지만 대부분 실패합니다. 망했다. 예매를 시작한 지 1분도 되지 않아 대기 인원수는 1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도 PC방에서 예매를 했지만 실패했는데요. 예매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표에 웃돈을 얹어 판매한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장에 4만 5천 원인 표는 5배가 넘는 25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한 중고거래 판매자는 한 장도 구하기 어려운 표를 여러 장 갖고 있습니다. 웃돈을 노린 암표로 추정됩니다. 포스트 시즌이나 특히 한국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티켓 가격이 좀 정가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파는 거고요. 매년 반복되는 암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부터 개정된 법을 시행했습니다.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구매한 뒤 부정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찰은 매크로를 이용해 구매한 표라는 조건 탓에 암표상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티켓을 판매하는 업체 등에서 관련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매크로를 이용했다는 점까지 증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무상 수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암표상들이 활개치는 사이 예매를 놓친 팬들은 취소표라도 나올까 경기장 앞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취소표 있으면 판다고 그래서 혹시 있을까 싶어서 없으면 집에 가야지 뭐 어떡해. 온라인 티켓 업체에 판매를 위탁한 KBO는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만 반복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 함께하세요. 하세요.